자, 안녕하십니까.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텐션을 낮춰서 자, 조금 천천히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라이브 중계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후 녹화 방송도 좀 틀어드렸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딱한 가지. 기억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쥐가 궁지에 물리면요, 물어요. 자, 이거는 시골 출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골 출신 분들 간혹 계실 겁니다. 쥐가 진짜 궁지에 물리면 물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면, 쥐가 이런 처신이 지금 HLB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러냐. 지금 쥐라는 게 아니라 HLB가 자, 일단 뭐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리보세라니까 칼렌리즈마 이걸 병용했을 때 우수성은 뭐 입증이 되었죠. 여러 가지 좀 확장성에 대해서 부분도 뭐 식도암이나 뭐 두경부암이나 자궁암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암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리보세라님은요, HLB 자체 개발로 일단은 간암 신약입니다. 간암. 자, 이제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문 용어도 안 쓰고 간암. 이거에 대해서 우수성은 이미 OS라고 해서 이 생존율 부분에서 월등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 자료를 좀 보면요. 자, 이런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 임상 데이터에서 HLB에서 나왔던 거,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OS, 생존 기간을 비교했을 때 지금 높은 수준을 보여줬었습니다. 간염, 발병, 인자 종류별 약 비교에서도 다른 약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발병 원인 환자한테 효과가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보낼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혹시나 이제 졸리시거나 아니면 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미리 010-6411-8706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오늘 말씀드린 것과 이 미보도 자료까지 싹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리보세라님이 일단은 우수성이 평가가 됐는데, 지금 FDA에서 걸린 건 무엇이냐?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 항서제약에 대해서 이 시설 문제를 제기를 해요. 효과도 아니고 부작용도 아니고 뭡니까? 시설이요. 자, 뭔가 이상합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이게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 사례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주로서는 이런 게 결국엔 미중 무역 갈등으로밖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 이 FDA라는 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겠지만, 제가 항상 드립니다. FDA를 우리가 네이버에서만 검색을 해봐도 우리 여러분들 딱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FDA.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미국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자, 보시면 미국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HLB 보는 이거는 이상이 없겠지만 이 칼렘리즈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양곤 회장이 이런 부분을 캐치를 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봐선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이 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 기자회견까지 제가 유튜브 최초로, 제가 유튜버 대표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자, 보시면 주식폭격기 타쿤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유튜브 최초예요. 자, 기자들만 가고 있는 이 기자회견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석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싹다 정리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결국엔 지금 모습들이, 예전 과거 사례랑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 사례랑 똑같은데 어떤 과거 사례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자, 예전에 중국산 피디언 항암제라고 있었습니다. 자, 공통점이에요. 항암제. 그리고 중국산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자, 그리고 FD 승인 올해 마지막 도전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언제? 22년 12월 26일. 자, 코에르스 승인 목표 예정일 23일까지 FD 서신 통보 받지 못해 중국 개발 PD1 면역 항암제. 지금 세 번째 나왔죠? 공통점 세 번째 면역 항암제다. 자, FD 승인을 위해
올해 마지막 도전도 실패로 끝날 전망이다. 어쨌든 간 실패로 끝났나 봐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유가 딱 있습니다. FDA는 승인과 관련한 중국 내 제조 시설에 대한 실사 필요성. 자,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실사 이 제조 과정, 제조 시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건데 이건 결국에 실패했죠. 근데 이 항서제약의 뭐 무조건 될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6개월 뒤에 나와줄 건데 될 거란 보장 있나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주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의 제가 자산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사탕 발린 말을 하면 제가 호응을 정말 많이 얻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없어 진짜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탕 발린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해줘야 되냐, 방어적인 추세를 우리가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짜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승인 난다고 하면 매우 오케이 땡큐 바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싸울 게 아니라 이 주가랑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너무나도 매우 좋겠지만 이게 안 났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마침 이때 제가 이 정보를 알았을 이때 미보도 자료를 제가 한 가지를 좀 받아왔습니다. 이게 조금 꺼림칙해요. 자, 보시면요 HIV 항서제약 내한 리브레세라닉 단독 FDA 출원 가능성 주주를 초비상. 자, 이거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 날짜만큼은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은 우리가 우발 사항이 나더라도 우리가 대응 같은 거는 바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010-6411-8706 필요하신 분들은요, 받아가세요. 그냥 구독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드릴 겁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꼭 보내드려요. 자, 이걸 제가 원본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때까지 좀 살아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제가 좋습니다. 눈치 하나는 좋아요. 제 눈치 하나 뭐 볼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방송 나간 순간부터 이거 아 이 새끼 뭐야 이런 이 새끼 이거 뭐 안티 새끼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티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편이에요. 피하 식별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적은 누구다? 세력입니다. 세력.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조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 또한 뭐 HIV 저도 샀습니다. 저도 HIV 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제가 3위 성적 나온 거 여러분들 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3위 성적 실전 투자자의 3위 성적 나왔습니다. 밑에 설명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HIV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래도 뭐 저보다 잘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제가 조금 더 잘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이는 아니고 근데 한두 개 정도.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90% 정도를 제가 좀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과 제가 정보를 좀 공유한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3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6월달 여러분들 1위 2위 자리는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HIV도 제가 예전에 언제 추천을 드렸습니까? 예전 그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강조를 해드리면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욕 먹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자리예요. 12월 12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제가 그러면서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애정이 남아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청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마디 정리하는 거는 HIV가 진짜 여차하면은 이 항서제약을 송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궁지에 물린 쥐가 궁지에 물리면 문다고요. 그것도 아프게 진짜 살자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 HIV도 이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종목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소록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소록수 같은 경우는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록수가 조명기업입니다. 조명기업인데 아리바이오라고 해서 이 아리바이오가 이 소록수로 우회 상장을 합니다. 우회 상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아리바이오가 지금까지 나왔던 AI 천일
뭡니까?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알츠하이머 치료제예요. 국내 최초 1호 치료제인데 이게 이슈가 나와 죽으면서 주가를 올려줬는데 무상증자 이슈도 있으면서 같이 올려줬는데 주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보니까 아리바이오가 더 이상 소득수에 있어서 시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절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이오톡 스택으로 넘어갔어요. 바이오톡 스택. 자, 바이오톡 스택으로 넘어갔어요. 바이오톡 스택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오 기업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사실상 현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정보가 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 갑자기 뭐 부작용이 나왔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나아진다면 이런 악재 그냥 때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제일 필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분석과 뭐 시황에 대한 분석 이런 걸좀 수급 분석 뭐 이런 걸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짜고짜 유튜버들은 그냥 뭘 합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차트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게 차트 분석만 한다면 사실상 홀짝 아니냐, 홀짝. 그래서 저는 이런 홀짝을 하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안전한 자산을 좀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은 격식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한풀이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그렇고, 이게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6411-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안내로 드리고 있는 거 제가 다싹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정말로. 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방송하는 시간이 더 많아. 방송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면, HLB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우발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마무리 좀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 한 가지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 이거 부자가 될수 있는 3대 조건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손실 보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조건 뭐예요? 1번을 지키는 것. 자, 3번 뭡니까? 2번을 지키는 것이에요. 결국엔 워렌 버핏도 인정한 거예요. 손실을 보지 않는 것. 그러면 손실 보지 않는 게 결국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우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정보와 그리고 타점과 이런 부분 제가 싹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뛰고 있잖아요. 다른 타 유튜버들은 그냥 말만 합니다. 저는 말만 합니까? 진짜 갔다 왔어요. 자, 진짜 갔다 왔으니까요. 주식 폭격기 타쿤. 제가 진짜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것만 갔으니까 여러분들 주총도 다녀왔죠? 주총도 다녀오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진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총 사진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주총 제가 싹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두 발로 뛰는 거 지금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010-6411-8706으로 문자 주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구독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내일부터 해서 조금 격식 차려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